이제 이렇게 한 30분 끓었으니까 이 수프의 특성이 여기에다 이제 면을 넣는데 우리가 원래 스파게티를 넣어요. 삶아서. 스파게티를 약 3분의 2 정도 삶아서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이제 익으면서 더 익겠지? 맛도 들어가고. 근데 오늘은 집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응용하기 위해서 이태리 국수죠. 카페렌이라는 이렇게 얇은 국수가 있어요. 이걸 삶아봤어. 그 우리 잔치국수 똑같잖아. 이거를 넣으면 또 색다른 맛이 납니다. 물론 길게 먹어도 되는데 약한 2cm 정도 썰어서 해서 이거를 넣어주면 좋아요. 이해가시죠? 그러면 쉽게 집에서 먹기 쉽죠. 아, 아니 스파게티가 없는데 그거 하나 사러 가기가 좀 그렇잖아. 그럴 땐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야지. 색깔이 보다시피 선명한 색깔이 나야 되고, 시험장에서 이제 파슬리를 다져서 꼭 물기를 짜놨다가 위에다 조금만 뿌려주시면 돼요.